오늘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우리 구역제 전후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 할 것 같으면, 51년 전에 우리가 상하이 남극 월남 참전 용사로 갔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20대에 단 한 번도 발을 디뎌보지 못한 이 부산 삼부두에서 우리는 출발을 했던 기억이 51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해오는데, 우리 월남 참전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왜 2016년에 응답을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내용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곁가지는 잘라버리고 본론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의 전쟁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64년부터 20여 년간 대한민국을 온통 판파라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파를 받아들고 어느 여고생은 2500명 중에서 무려 800명이 우리하고 판파를 나눴고 편지를 나눠가지고 결혼에 꼴이 난 사람도 있고, 이름이 똑같은 이현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누라도 이현용이, 자기도 이현용이다, 결혼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50년 전으로 돌아가던 40년 전으로 돌아가던 우리가 월남에게 판파를 해가지고 그 나긋나긋한 치마씨하고 대화를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뻤던.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 구역제 전우 여러분들과 월남 참전 전쟁 영웅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해준 게 뭔지, 그리고 정말 세월호라고 하는 이 해상 교통, 이거는 어느 국회의원, 여고, 야고 다 나서서 특별법, 특별법, 특별법 제정해서 지금 온통 세월호 상주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여기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인지,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계 13대 경제 강국으로 끌어올린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우리 월남 천정 전정 영들에게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합당한 예우를 하라, 이 말입니다. 8년 8개월 동안 참전을 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5,09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5,099명 전사도 이상호 장군이 보고할 때 다르고, 보훈처가 보고할 때 다르고, 국방부가 보고할 때 다르고, 우리가 어느 개새끼가 나가서 월남전쟁에서 죽었습니까? 사람 죽은 숫자가 연도마다 다르고 해서 내가 조선이 왜 갈등을 쓴 거야? 왜? 월남참전 전사자 이 확실한 숫자를 정부에서 파악하고 제시하라. 이 사람이 나야. 박수 보려나. 누가 이거 했어. 조선이 같은 거야 내가. 자, 여러분들 지금요 예, 5,099명 전상자 11만 232명,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고역제 환자 형제 14만 1818명, 작년도 2015년 12월 31일 통계입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은 32만 5517명이 참전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 공헌을 했는데, 내가 고역제 우리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전국 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추울 때 더울 때 올라올 때 박종길의 연설 5번, 8번 들으려고 올라왔다는 사람이 우리 삼촌과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있느냐?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없앤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예? 우리 보릿고개 말이죠. 굶주리고 헐벗고 이거를 누가 없앴느냐? 바로 우리 32만이 넘는 월남참전 전우 여러분들이 달러를 벌어들였고 한진이 월남을 갖고 이것으로 인해서 중독을 갈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과 정부 고속도로를 관통시켜서 산업 분맹을 뚫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갔을 때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1억 1천만 달러밖에 안 됐고 총 수출은 1억 달러고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고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고 여러분 필리핀 여러분 장충체육관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서 현대건설이 여러분 벽돌 쌓는 하청업자가 돼가지고 필리핀 시키는 대로 장충체육관 여러분도 세웠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를 우리가 탈바꿈 하는 것도 바로 누구냐 월남참전 바로 여러분인데 얼마나 제가 슬픈지 알아요? 어저께 고은처 나라사랑 교수들 세미나가 있었고 자유총연맹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 중에서 맨 먼저 하나가 일본 식민지 돼가지고 34년 11월 14일 동안 식민지 생활을 8억 달러 받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로 파견을 가지고 간호사 광부가 고생 나오는데 우리 월남은 싹 빠져버렸어 동영상에 이런 대가 들리거든요. 서울에서 역전사업을 해서 야당 의원이었던 박지원 의원의 66명이 공동 발의를 해서 유족 승계법을 여러분들 정무위원회에서 그 높고도 높은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우리의 모든 뜻은 100% 좌절됐습니다. 고엽제 14년 동안 여러분들 재판했습니다만은 고법으로 파기 완성돼서 0.1%의 승소도 없이 우리는 100% 졌습니다. 전 두수단 국방부에서 지난 16일 무슨 얘기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월남참전 전투수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윤우덕 국방소위원장하고 국방부하고 우리 안건 10건 중에서 제일 먼저 2시에 열리기로 했던 것이 10시 반으로 옮겨져가지고 10개 안건 중에 첫 번째 올려놨는데 국방부에서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윤우덕 국방소위원장이 우리 CM의 자체를 타입을 해서 타입 페이퍼를 빼버리고 우리 것 자체는 CM의조차도 안 한 이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집중인지 묻고 싶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기대를 거는 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5년 전부터 우리 전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야기한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 세월호 특별법처럼 월남 참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면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월남 참전 특별법을 포괄적으로 제정해 줄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20대 국회에게 강력히 저는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요걸 한 이 보훈청장 있는데 좀 얘기 좀 근데 보훈청장이 없어서 근데 내가 지금 각 단체장 있는 데마다 강의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4년 차에 도입하면서 여러분들 2012년 편식경기장에서 주월사령관 최명실 장군이 살아계실 때 호주 사람들은 월남 참전 영웅들에게 월 260만원씩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그 절반은 130만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최명실 사령관이 대통령 한나라당 후보에게 건의를 하자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 후보입니다. 내 임기 내에 반드시 이행할 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뿌린 씨,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부도와 안보를 일으키는 우리 월남청년 전우 여러분들을 이제 75구에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 제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꼭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전우 여러분 오래 사세요. 대한민국 국제 전우회 부산 광역시 지부 제18회 창립 기념식 및 안보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 보험가족을 위해서 밤잠 안 주무시고 오늘 뭐 이렇게 입술까지 부르트셨는데 전홍분 보험청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아 광복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길남 전몰군경 유족회 지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김용성 4.19 희생자 민주혁명회 지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이재동 4.19 희생자 유족회 지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특수임무 장봉호 지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부산보험병원 김동원 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식 우리 고엽제 전후의 가족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식 상임 고문님 참석하겠습니다. 김진권 고문님 오신데 아직 참석을 안 하시고 우리 중앙대 의원님 소개합니다. 남산부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훌륭자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봉도 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창수 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세근 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욱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덕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그 저희들이 꽃 사업을 하고 있는데 꽃 사업소 우리 조옥순 소장 참석하셨습니다. 손혜희 사무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사회 보신다고 욕 보시는 우리 성룡 부장님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우리 회원 지도 및 안내를 맡아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이수정 부장님, 김명찬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소개 안 해도 아시죠? 저는 강승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고위재준회의는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7호로 제정된 고위재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위재 관련자로 판정된 국내 회원과 해외 거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예를 성량하며 복지 증진 및 불우회원 돕기와 고위재 관련 피해 연구 및 참정국 간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과 정보교환 사업 및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예국심을 고취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1997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 제15로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단법인 원람참정 고액제 준회로 단체 설립 허가를 받아 중앙회가 창립되었으며 1998년 2월 13일 사상구 조례일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부산 강력시 지구를 창립하였습니다. 1999년 3월 10일 서구, 중구, 사하구 연합지회 설립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18일 연제구 지회가 설립되면서 부산지부 산하 16개 구군지회의 설립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부산지구의 회원수가 1만 3,500명에 달하는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액제 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93호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시장님 대신해서 또 바쁘실 텐데 우리 여성원 실장님께서 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산보호청장이 얼마나 하기 힘든지 입술이 다 불었었어요. 우리 전홍범 청장님 감사드리고 안경아 우리 광복회 부산지부장님 또 김길남 우리 또 지부장님 김영석 지부장님 이재동 지부장님 장봉호 지부장님 또 우리 또 박충용 사회공정의 지부장님이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사무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아까 내빈 소개할 때 빠졌어요. 지금 좀 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국회가 선거에 관한 법률을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지금 예비 후보들이 우측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또 제가 평소에 사랑하는 그
고객님들이고 하원님들인데 두 분이 이렇게 또 허원재 위원님, 이정혜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고엽제 전후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마음 든든한 한 해였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행복한 지난 1년 동안이었습니다. 나라는 대통령님만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사건건 국회가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고 비토를 하고 반대를 하는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뭐 필리버스터인지 뭐 그 처음 들었습니다만 9일 동안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테러를 방지해야 되는 방지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그런 무제한적으로 릴레이로 밤을 새면서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그렇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그 따가운 그 여론에 결국은 굴복해서 테러방지법은 무사히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실험을 해대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고 유엔에 있는 가맹국 전체 안보리에 있는 1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러시아 자기들의 우방이라고 믿었던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북한을 제재하는 그 법안에 찬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 그것도 야당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무슨 요상한 통화를 많이 하는지 휴대폰 감청당할 우려가 있다고 그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걸로 빗대갖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회의원 새로 이런 국회를 바로잡아 보겠다고 젊은 두 후보가 나와 있는데 집회입니다. 그 불법한 집회를 맞서서 싸울 단체가 슬프게도 대한민국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또 보훈단체장님들 와 계시는데 앞에서 우리 고엽제 전후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단체는 조건이나 여건이 그런 데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할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좌익 세력들하고 맞서서 맞짱을 뗄 단체가 저희들 단체밖에 없다는 각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되면 제발 저희들이 노구를 이끌고 식기니도 그러고 잠도 못 자면서 아스팔트 위에 가서 구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날도 버스에 들 때 350명의 우리 회원들이 또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19대 국회를 욕을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정말로 간절한 염원, 저희들 수건이 뭡니까? 유족성계법입니다. 그죠? 예. 유족성계법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19대 때 새누리당에서 발의해 준 거 아닙니다. 새누리당에서 저희들한테 해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에 두 분이 와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한국당 시절부터 전부 야당이 해줬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을 야당이 다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유족성계법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아무리 붙들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법안 발의를 못하겠대. 근데 전라도 목포에 있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국회의원 한 분이 발의를 해 주시겠다고. 그 대신에 우리 시도 지부장들이 좀 합심해서 해당 국회의원들을 좀 총동원 좀 해가지고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좀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무려 87분의 서명을 저희들이 받아갖고 유족성계법을 제출해 놨는데 야당이 저렇게 자기들 할 바를 안 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3월 국회 또 뭐 법안 심의하겠습니까? 19대 때는 아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총회장님이야 회장당과 각 시도지부장 또 지회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의 수건 법률인 유족성계법을 꼭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여기도 지금 뵈면은 장설 18년 전 19년 전에 장설 멤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18살이나 먹었으니까 저희들 또 복리 증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 부산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물론 저희들이 뭐 학교 폭력 예방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지역 사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애국하는 길일까, 남은 여생을 또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길일까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 혜택 받아야죠. 물론 우리가 했던 일, 아까 안보 교육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안보 우리가 했던 것만큼 국가로부터 혜택을 돌려받지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 섭섭한 일이기는 해도 그건 또 그거고 우리가 또 작든 많든 크든 작든 간에 국가로부터 받은 또 혜택도 많으니까 그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이 나라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보험의 생각도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장황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또다시 1년 동안 앞으로 저희들을 후퇴 없는 거 아시죠? 싸워 나갑시다. 아시겠죠? 대단히 그것밖에 안 됩니까? 확실합니까? 관심 봉사하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창립 18주년 기념식이 고엽제 전후의 부산지부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만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 안 들고 다가오고 계속 꼭 이걸 해내는가 생각이 듭니다. 준비는 해봤는데 뭐 앞에서 다 뭐 이 부산 시장도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서 거기고 또 우리 고엽제 지부장님도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말씀도 이제 다 듣고 했으니까 제 격려서는 여기다 놔두고 나중에 읽고 싶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여러분만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하여튼 그 좋은 일이든 꾸준히든 나라를 위한 일일 때 좀 많이 앞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